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다 대세요. 예예. 예. 아이고, 아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곽도영입니다. 아, 저는 지금 전에 작년에 인터뷰한 NC 강다구, 전에는 아이디가 NC 강다구였었는데 지금은 KRV 트래블 맞죠? 예, 예, 맞습니다. 예, 변경하신 K님하고 이렇게 인터 필요 없어. K 하면 돼. K님하고 지금 이렇게 아침 준비를 해갖고 이제 아침을 먹으려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지금 있는 곳은 시애틀 다운타운에서 북쪽으로 한 20여 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제가 지금 여기, 우리가 있는 곳은 지금 모텔이에요. 모텔 주차장 파킹인데 제가 지금 여기서 잠시 일을 하고 있어요. 여행을 중단하고 잠시 일을 하고 있는, 제 지인 집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K님이 알라스카로 가는 길에, 여기 가는 길에 있어갖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제 밤에 저녁에 오셨는데 저녁에 바베큐 해 먹고 여기서 자고 늦게까지 얘기하다가 아침 또 이렇게 해 주셔갖고 이렇게 같이 밥상을 차린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볶음밥! 네, 볶음밥 아주 맛있게 했어요. 그리고 저희 뚜리, 커플로 뚜리 네, 똑같이 옷 갈아입고 선물 받았어요. 제가 그동안 지금 영상 마지막 영상 올린 지 꽤 오래 돼갖고 많이 걱정해요. 네, 궁금해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잠깐 이렇게 일을 지인 집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갖고 영상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곧 올리게 될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구독 탈퇴하시면 안 돼요. 네. 지금 구독을 많이 탈퇴하시는데 네, 앞으로 좋은 인터뷰 영상 또 제가 여행하는 영상도 올리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구독 탈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엑스엑스. 여기 와서 얘기 들었는데 좋은 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거 좀 올려 주셔야지. 그거. 네. 이름 뭐라 그랬어요? 뭐요? 저게 이런 거. 아, 구이다. 예. 차가 설레되지. 그래서 그거 너무 힘들다. 예. 아무튼 저희 지금 아침 먹고 또 다른 거 또 찍어서 편집 잘해서 올려드릴게요. 잘 계신다고 전해요. 잘 계신다고. 사람들 다 걱정해. 저 인사 한번 해주세요. 뭐 어떤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저는 지난번에 제 얘기 말고 아니 로봇님 덕분으로 그래도 구독자 많이 올라가셨어요. 그랬는데 계속 좀 많이 봐주시고 또 많은 저 댓글도 달아주시고 충고도 해주시고 악대선 안 돼요. 악대선 안 돼요. 악댓글을 쓰면 안 돼요. 그거 쓸 사람 없지. 누가 좋은 거 보여주는데 미국 고객 기운 돋구는 댓글을 달아주셔야지 다음 영상도 아주 좋은 영상입니다. 가만 앉아서 미국 고객 다 시켜드리는데 뭐 앞을 다룰 게 뭐 있어. 맞아요. 네. KRB Travel 네, 유튜브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거기 가셔갖고 구독 하시고 영상 많이 있으니까 영상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알라스카로 가시니까 거기 가서 좋은 영상들 아주 자연 멋진 거 많이 올려주실 거예요. 지금까지도 많이 올렸으니까요. 그거 많이 보시고요. 알라스카 가셔갖고요. 아름다운 자연 많이 올려주세요. 그래요. 네. 크루즈 많이 타고 설모 네. 많이 잡고 할리버 네. 많이 잡고 네. 냉장고 저 까딱해 골머에 잡수러 오세요. 네, 즐겁게 여행 마치시고 알라스카 잘 다녀오시고 저희 또 봬요. 예. 우리 감사합니다. 벌써 세 번째 만나는 거예요. 길에서. 길에서. 네. 처음에 인터뷰할 때 그러니까 오레곤 신욱에서 만났고 옐로스톤에서 만났고 또 여기서 만나고 네 번째로.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 아, 저기 어디야? 그랜드 캐년에서 또 예, 예. 우연히 그랜드 캐년 주차장에서 또 만나고 우연하게 그때 연락 다 했는데. 잊어버렸네. 예, 이렇게 친구예요, 친구. 깊습니다. 아주
좋아요. 예예. 아유 여 여기 지금 여기 사장님 내외분하고 좋으신 분이라서 저녁 우리가 또 같이 하고 오늘 또 같이 식사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자, 볶음밥을 합니다. 맛있게. 뭐 들어간 거예요? 오, 홍합. 네. 햄, 뭐 비프 햄, 그다음에 부추. 부추, 타호 부추. 네, 또 이거 요거 뭐지? 뭐 요거 뭐지? 자연산. 요거 뭐지? 감자. 감자. 당근. 네. 오, 네 또 잊어버렸네. 하나 더 있어. 네. 요거 넣으려고. 영양. 요거 요거 넣으려고. 김도 부셔놓고. 네, 김 부셔놓고. 지금 이거 얼마나 된 거죠? 사신 지? 아직 두 달 안 됐어요. 두 달 안 됐고. 응. 다른 큰 문제는 없었고요. 저게 저거 요, 요거 하나 빼고는 큰 슬라이더 두 개가 있는 게 네. 너무 좋아. 이거는 풀타임 리빙 해도 그러니까요. 부족한 거 얼마나 없... 넓어. 하나도 네. 없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 답답한 거 하나도 없고. 근데 제가 그래서 ERB는 꼭 마음에 들어가 산 게 아니고 없어서 샀는데 네. 쓸수록 난 너무 너무 좋다. 네. 여기 제일 시원하네. 중요한 게 이게 스토리지고 제가 제일 좀 이거 보고 샀어요. 이거 보고 카운터파. 네, 넓네요. 거기 넓어. 어우 싱크대 볼도 엄청 넓고. 예예 예, 그것도 깊고. 마음에 들고. 네. 요리할 맛 나겠네요. 다른 거는 이거 없어서요. 네. 너무 불편했거든. 네. 그래서 이거는 와, 진짜 이 정도는 돼야지 뭐 요리가 예, 있고 예. 자유롭게 하지. 그거 가 그거 갔더니 몬타나 갔더니 아일랜드 복판에 가만히 있더라고요. 이렇게 열어보니까 네, 예. 아 그거 얼마나 마음에 들어 했는데 요리가 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완전 집이에요. 예, 완전 집이더라고요. 그런데 요거 보고 그냥 내가 혼란받았지. 이것 때문에 이거 잘, 이거 잘 꾸며놨네. 이렇게 예, 싹 이렇게, 예, 예, 이것도 안 들어가고 물도 안 들어가고 예. 그러니 쓸수록 좋아요. 이렇게 넓게 이게 마음에 들고 레벨링 잭이 있어요. 그게 마음에 들어. 그렇게 샀는데 써볼수록 너무 좋은 거라 한번 보세요. 여기 그릇 스토리지 예. 냄비 같은 거 다 들어가고 쓰레기통 딱 들어가고 그 다음에 스푼 뭐 집게 잡동사니 지플라 뭐 비비리한 거. 그 다음에 여기는 뭐 토스트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네. 이거는 이제 우리 이제 애벌이 먹는 거 제왕반 커피. 뭐 네, 이게 너무 좋아요. 수납 공간이 너무 예, 많다. 예. 그리고 수납 공간이 이제 여기는 제가 이제 알래스카 간다고 겨울로. 겨울로 이제 넣어놓고. 예. 침대는 이제 이렇게 전에는 머리가 이쪽이었잖아요. 예, 이쪽에. 예. 여기 이제 슬라이더 근데 전에 거는 사무가 별로 없어서. 예. 근데 이거는 이거 침대도 엄청 넓고 이게 많아야 돼. 이게 수납 공간이 많아야 돼. 예. 이거 보세요. 우와, 옷 좀 봐. 제 칸에도 좀 보시고. 여기는 이제 제 속옷. 예. 제 양반 속옷. 양발. 양말도 아주 새 거로. 이거 한 바퀴 드릴게. 아들 거기는 뭐 아들이 안 넣는 게서. 거기는 욕실. 예, 욕실. 예. 오, 밝다. 스카이라이트 있어 갖고요. 예, 예, 스카이라이트 그냥. 근데 조금 저기는 저거. 저는 괜찮은데. 뭐 샤워는 충분하게 하죠. 해요. 넓은데 뭐. 예, 그리고 대리석 질감 나게 아주 마감을 잘했네요. 이거는 이제 후보는 이제 제가 달았고. 잘 했어요. 저기 딱 이거 치면은 뭐 물 안 튀길 거 아니에요. 안 튀겨요. 끝까지 이렇게. 오 마이. 살라야 돼. 어떻게 된 거야? 살라를 해놔 제가. 프레스 해놔고. 네.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아이고 치다가. 그냥. 그래. 고 와 토일렛 봐. 어? 되게 좋은데요, 토일렛이? 아, 예. 예. 이거 세라믹 토일렛. 세라믹이야? 네, 세라믹. 와. 그리고 이게 발로. 너무 좋다. 요즘 너무 잘 나오네. 네, 그러고 나 약간 플라스틱이었었는데. 이게 또 너무 마음에 들어, 나는. 이거 TV? 아니, TV는 생기는 안 봐. 한국 음식.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좀 봐. 한국
조금씩 딱 작동선이 다 들어가. 엄청 깊어. 예, 그리고 많이 들어가요. 도대체 몇 개예요, 라면이? 이게 맛있더라고. 감자라면? 예, 감자라면 몰랐는데. 예. 그 LA 집시 할머니하고 인터뷰하실 때 감자라면. 집시 할머니가. 그래 갖고 오, 감자라면이 있나 보다 하고 시장 가서 샀어요. 에이치마스 가서. 계속 저 따라 하시네 그냥. 다 보지. 하나도 안 빠지고. 이건 뭐야? 좀 다르다 이거 이름이. 호텔은 여기는 여기는 감자면인데 먼저 영어로 이거 미국식으로 나온 건가? 이거 맛있더라고. 한번 가져가. 예, 쫄깃쫄깃하고. 쫄깃. 아, 저 있어요. 나 또 이렇게 봤네 또. 많아. 그리고 여기는 한번 보세요. 아 예. 양념장. 안 됐나? 와. 양념장. 깊어 너무. 네? 깊어요. 예. 네. 많이 담을 수 있어. 너무 좋아. 요거는 이제 일상 쓰는 뚜껑이 이게 지금 여기 거실도 넣고 여기가 보세요. 예. 네. 엑스트라 저 마른 각종 마른 저 나물들. 마른 나물 이거는 이제 요리를 아주 리븐의 포예요. 이것도 양념장. 포일 어제 저기 뭐야 바베큐 할 때 봤는데 네. 이거 뭐 저 일반 어디 저 식당에서 쓰는 엄청 예. 큰 코일을 예. 갖고 다니죠. 그거 네. 아웃사이드에 가서 뽑으려니까 네. 큰 게 좋더라고요. 참. 그리고 큼직큼직 뭐 그런 말 들어오네. 네. 이거는 이제 제 뭐 그냥 쓰는 거. 이거는 하하 로브님 드리려고. 저 주시려고? 뭐? 아, 저번에 그 영상에서 저 육포 만드신 거. 예. 제가 또 댓글에 육포 맛있게 생겼다고 하니까 만들어서 저 주신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맛있었는데. 뭐 이게 사과. 사과 맛있었는데. 네. 아삭삭했는데 좀 이게 넣어놨더니. 약간 이제 눅눅.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맛있어요. 저 허니 크리스피 해서 맛있어요. 지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와서 그냥 인터뷰 이거 촬영할 생각이 안 했는데 얼굴 뚱뚱 부은 것 같은데. 아, 차이 없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예. 아가가 이제 습기가 하셔가지고 누굴 해가지고. 와, 이거 오븐 진짜 세게 되게 좋은데요? 예예. 이거는 이제 컨벡션 오븐 쿡도 예. 하고 마이크로오븐도 하고. 지금 우리 아침밥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오셔갖고. 여기도 엄청 넓어요. 아니? 예, 예, 예. 아니, 짐이 하나도 없네. 예, 이거 깜짝 신고 하고 우리 아들 줬었는데, 예. 저를 뭐를 안 막아가지고, 뭐 이렇게 예, 예. 타월을 안 대가, 이렇게 로브 어게인스트 해가지고 저 까졌어. 제 생각에 보니까는 어른은 두 사람 충분하게 자고. 네, 예, 충분하죠. 예, 애들은 뭐 어른 셋이도 여기 잘 수 그리고 위에 공간도 되게 높고 예. 여기 침대도. 애들부터면 한 4시. 혹시나 손님 올까 봐 기계하고 입으라고 가다녀요. 내가 여기 타고 다니면 되겠다. 내 팬 버리고. 갑시다. 그럼 우리는 좋은 데 따라다니지. 예, 가족 사진 여기. 그러니까 어제 저기 아드님 대한민국 중에서 누구 집에 갔다? 대한이 큰아들이거든. 미국에는 뉴욕에 있어요. 저번에 첫 번째 인터뷰에서 이름을 네. 하고 나서 알려주셨잖아요. 예예 맞아. 아드님 두 분의 이름을 대한민국으로. 우리 딸은 하나. 대한민국 하나. 그냥 남북이 통일돼야 하나잖아. 두 번째도 아들 날 걸 생각하시고 대안이라고 쳤었어요? 세 사람 팔라 그랬거든. 이거가 네. 거기 가서 잡았는 거. 요번에? 네. 와, 엄청 크다 이거. 예, 이거 대왕 홍합 잡으셨네. 그럼. 근데 이제 지난번에 너무 이런 것만 잡아서 맛이가 없어서 어떤 사람이 댓글에 네. 너무 큰 거 하지 마세요 했더라고. 맞아요. 그래. 중간추가. 예, 그래 중간추 네. 요거 했어. 근데 맛이 괜찮아요. 근데 이 비빔밥 좀 넣으려고. 왜? 드세요. 맛있겠어요. 이거 지금 새 거 산 거잖아요. 어떤 거? 이거 아예 하는 김에 그냥 가격 이거 얼마 주고 사신 거예요? 아 이거요? 많이 깎았어요. 11만 불짜리인데 뭐 다 해가 세금 넣고 해가 9만 불. 9만 불? 저 이거 재원도 좀 알려주세요. 어?
재원. 2021년형? 2021년 포레스트 리브에서 만드는 선시커. 길이가? 29.4. 29.4. 그리고 슬라이드 아웃이, 큰 슬라이드 아웃이 두 개. 예. 거실하고. 네. 침실하고 거실하고. 근데 저번에 첫 번째 클래스 C하고 똑같은 모델이잖아요. 클래스 C. 예, 예, 예. 너는 뭐 29인치 똑같은데. 이게 엔진이 더 크죠, 그리고. 근데 엔진이 더 크고. 아니, 근데 똑같은. 냉장고는 아직 세 배 더 커요. 예. 냉장고는 뭐지? 오,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너무 꽉 채우시면 이게 열기. 제가 여기 리바이를 꽉 채웠었어. 이것도 아직 엄청 리바이. 커요. 예. 근데 이제 예. 여기는 예. 바다 가서 땋는 거. 이거 예.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고사리 고사리도 땄어요. 고사리. 예, 고사리 땄어. 다 폈는데 한 자리 가니까 안 폈던 거 있어. 예, 예. 그래서 땄어요. 부추김치, 부추김치. 좀 드리볼까? 아, 아니요. 안 해? 네, 안 지금, 잡사? 지금 냉장고 꽉 찼어요, 저도. 아, 요번에 부추 여기 당, 작은 거 타워에서. 예. 아, 주세요. 이야, 세상에. 좀 드리죠. 해보세요, 해보세요. 어떻게 그 타올레이크에 그 부추가 있어 제가 반, 잘라, 그래? 반 잘라서 넣는 게 이래. 이렇게 늘 이렇게 길어. 이 반 네. 잘랐잖아요. 세상에, 나는 부추 이렇게 좋은 거 처음 봤어. 네, 저도 먹으니까. 영상에서 봤는데 응. 그 되게 부들부들 아니 부들부들하고 부추전 하셨죠 그때. 예예 예. 부추전 두 번 했었어. 예. 미국 사람들 두 사람 양쪽에 줬더니 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 부추가 원래 냄새 좀 나잖아요. 예. 근데 포기 놓이 잘 모르겠어. 그렇죠. 추어탕에 넣으면 되게 맛있는데. 그거 넣어가 했거든. 아이 제가 이게 많아서 그거 잡으러 일부러 갔잖아. 제초 제초 구걸이라고. 맞아요. 제첩하고 그 예예 예, 이거 이거 그, 사이잖아 그죠? 근데 왜 똑같은 클래스 C를 했어요? 똑같이 클래스 C로 한 이유가 뭐예요? 클래스 B는 원래 클래스 B를 하려고 그랬어요. 네. 운전 마음대로 하고 아무데도 가고 들어가 보니까 아유 스토리가 너무 없어. 그리고 요 섹션이 답답해. 요 섹션이 없어. 요거 카우치 섹션. 맞아요. 여기 없으니까. 우리가 어디 갔다 나오면은 저 침대 일부러 일일이 들어가면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고 이래가지고 누구가 쉬잖아요, 쉬. 그렇지? 잠깐만 이 창문을 도로에 바로 붙어갖고 좀 시끄러우니까. 아 시끄러워요. 내가 할게요. 그래 그걸 못하잖아요. 예. 그럼 이게 꼭 있어야 되겠더라고. 한 층 좀 일단 좀 끄고. 시끄러우니까. 네, 이게 꼭 있어야 되겠더라고. 네. 그래 이거 놓고 뭐 하다 보니까 입 안 하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애인은 보니까 너무 엄청 싫어고 높고 니네가 겁이 나서 뭐 안 되겠고. 그 저게 짧은 있지. 노에서 만들었는 클래스 A 이거 보통 아니, 제일 짧은 클래스 A보다 큰 거예요. 이 사이즈 길이가. 네, 커요. 클래스 A. ACS 있잖아요. 떠올려서 만든 거. 그거 세 개 가봤어요. 가봤더니 예, 그게 제가 제일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 왜요? 제가 이거 다 열어봤거든. 스토리지 때문에? 스토리도 적지만 너무 좀 치밀하게 만들었더라고. 인사이드 막. 작업이 네, 예, 가구들이 조금 예. 보셨어요? 예, 봤어요. 오, 그래갖고 제가 옛날에 띵기 그냥 이게 좀 고장나가 예 묻거든. 고생했거든. 그래갖고 아, 이 캐비넷 좀 좋은 거 사야지 안 되겠다 싶어. 이거는 이러면 쑥 들어가고 잘 안 빠지고 제가 못을 박는데 못이 안 박혀요. 씩 저거 안 박혀야지 안 박혀. 이 염으로 이게 뭔지 몰라. 편백난 뭔가. 그게요? 네. 뭔지 몰라. 아무튼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RB를 몇 번씩 바꾸거든요. 마음에 안 들어갖고 처음에 사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또 바꾸고 그러는데 근데 다 만족을 안 들었어요. 그렇죠. 완벽하게 만족되는 예. RB는 없어요. 똑같은 29인데 이걸로 보세요. 이 옛날에는 이런 거 주로 없었어. 예. 이건 뭐 RB 바깥에 필요한 것이고 이것도 예. 주로 굉장히 크고 좋아요. 이렇게 이거 다 주로 완전 온통 쓰러지네요. 예. 저 뒤에 또 이리 와 보세요. 공간이 여기 왜 이렇게 넓어?
여기 이거는 침대를 이거를 피니까 이렇게 엑스트라 룸 해놨는데 이어서 소리 지르자. 미리 한쪽 사람 공부하고 여기 나는 저 숯땡이 숯땡이 마담 볼까? 아까 그 골드 키위 맛있어요? 여보 이거 맛있다. 아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고기 식어요. 이걸 저 알고 부를게 이걸. 아오르메 아오. 운전 조심하시고요. 네? 한번 또 보겠죠 금방. 루트가 비슷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운전은 항상 누가 하시는 거예요? 못 먹게 못 먹게 사빨 일이 없어 동네.